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요약집 23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1, 2장에 대해서 봤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개론 부분에서, 자, 1절,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개요 부분. 개요 부분은, 이 파트는 거의 종합 문제의 지문 형태로 나오는 형태로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상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철근 공유 구조 개요적인 측면에서 철근을 짜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서 일체식으로 구성된 이 라멘 구조. 그래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뭐라고 칭한다? 라멘 구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를 라멘이라고 칭합니다. 라멘. 그래서 우선 내진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자, 철근이 무엇을 부담한다? 인장척은 철근이, 압축척은 콘크리트가 부담하도록 설계한 구조가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성립 이후에서, 자, 1번 지문이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팽창 계수.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비율이 무슨 계수다? 선팽창 계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 선팽창 계수 또는 열팽창 계수라고도 합니다. 열팽창. 늘어나는 비율은 선팽창 계수, 열팽창 계수고 이거의 반대 개념이 되는 게 무슨 계수다? 수축 계수입니다. 줄어드는 비율이 수축 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같다는 겁니다. 유사하다. 거의 같다. 문장만 같으면 된다 했습니다. 동일하다. 비슷하다. 그래서 다른 값으로 간주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것은 늘어나는 비율인 선팽창 계수는 어떻게? 거의 같다는 측면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의 같다 또는 동일하다. 유사하다. 비슷하다.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측면상 우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등등등 많다. 그래서 비슷한 말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문을 7번이나 썼습니다. 이 선팽 늘어나는 비율은. 그런데 주의할 점은 5번하고 주의하라겠죠? 그래서 철근의 탄성 계수하고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철근의 탄성 계수가 큽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실 거. 그래서 탄성 계수를 다른 말로 무슨 계수라고도 한다? 연계수라고도 합니다. 탄성 계수 또는 연계수. 이것은 다르다는 측면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탄성 계수가 같다라고 하면 OX, X입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칼리성의 콘크리트가 철근에 녹서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건 두번 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는 무슨 성이다? 강? 알칼리성입니다. 초반에는 콘크리트는 수산화 칼슘 성분이기 때문에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철근에 녹서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 강도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철근의 자궐 방지나 압축력에도 효과가 있고 일체식 구조의 성립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콘크리트로 철근을 피복함으로써 뭐다? 내구, 내화적인 구조가 됩니다. 이거는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콘크리트의 중성화. 자,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자체적인 문제는 6회하고 7회 때 출제를 하고 나서 요새는 종합 문제의 지문 형태로 형성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중성화. 자, 콘크리트 중성화는 사실 원래 콘크리트는 무슨 성분이다? 수산화 칼슘 성분을 띠고 있어요. 콘크리트는 원래 제작을 하면 이 콘크리트는 수산화 칼슘 성분입니다. 콘크리트가 수산화 칼슘 성분인 강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수산화 칼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 뭐의 침투로 생긴다? 탄산가스. 자, 이 CO2 탄산가스가 침투되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게이 탄산가스의 침투로 인해서 수산화 칼슘 성분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얘가 무엇이 된다? 탄산 칼슘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산 칼슘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이걸 콘크리트 중성화 또는 뭐라고도 한다? 탄산화. 이렇게 칭합니다. 탄산화, 중성화. 같은 문장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pH가 8.5에서 14이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상실하는 것을 뭐라고 칭한다? 콘크리트 중성화 탄산화 이렇게 칭합니다. 탄산칼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콘크리트 중성화 또는 탄산화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 강도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이런 중성화가 진행이 되면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중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는 없습니다.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는 거의 없습니다. 저하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문제점이 되는 것은 무엇이 문제점이 된다? 철근이 부식이 되는 거야. 자, 철근 부식이 발생이 되고요. 근데 이제 철근이 부식되면서 철근 팽창, 최적 팽창을 가져옵니다. 최적 팽창을 가져오는데, 이때 대략 2.5배 정도의 최적 팽창이 생기면서, 나중에 콘크리트에 뭐가 생긴다? 균열이 생기는 거야. 콘크리트 균열. 그러면, 보통 콘크리트 중성화에서 생기는 균열은 오랜 세월이 흘러야 돼요.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러야지 무엇이다? 균열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피복 두께 센치에 따라 틀려집니다. 대략 뭐 피복 두께를 3cm 정도 하면요. 60년이 넘어야 됩니다. 한 5cm, 한 180년 넘어야지 철근 녹습니다. 그만큼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중성화인 균열은 나중에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성화 지연 대책으로서 바로 뭐다? 마감재를 써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타일, 돌부침도 마감재 사용하라. 원인이 뭐 때문이기 때문에 탄산가스 CO2가 침투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마감재를 사용해서 침입을 최대한 느리게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피복 두께를 어떻게 증가하면 됩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해 드렸죠? 피복 두께 3cm면 60년 정도 걸리는데 5cm가 되면 18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탄산가스의 침투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복 두께가 두꺼워지면 최대한 지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재 단면을 어떻게 크게 해야 돼요? 부재 단면이 적을수록 중성화는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부재 단면이 커야지 안에 석회 성분이 많아서 시멘트가 많기 때문에 계속 공기 중에 수분을 빨아들여서 강알칼리 수화 반응해서 강알칼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땡 같은 경우를 오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죠? 미국의 그 뭡니까? 저기 서부에 있는 쿠버댐인가 뭐 있죠? 그런데 그거는 1930몇 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아직도 멀쩡하죠. 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두께의 콘크리트 치죠. 그리고 단면이 크니까 중력률 쓰더라도 굉장히 느리겠지. 중력률이 좀 빠르거든요, 중성화. 그래도 부재 단면이 크면 중성화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리고 경량골재 사용량은 최대한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왠가하면 경량골재는 구멍이 뻥뻥 났기 때문에 탄산가스의 침투가 빠릅니다. 그리고 다진 및 양생을 충분히 해줘서 탄산가스의 침투를 느리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재료 분리를 방지해 줘야 됩니다. 재료 분리가 생기면 탄산가스 침투가 빠릅니다. 그리고 습도는 높게 하고 온도는 낮게 유지해 주는 것이 중성화를 지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어땠습니까? 물, 시멘트비. 그래서 뭐 이론상은 물, 시멘트비라고 많이 다른데 시방서상은 물, 결합제비라고 하고, 물, 결합제비.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물, 시멘트비는 이건 어떻게 낮춰주시면 최대한 적게 해야 돼요. 물, 시멘트비가 크면 자 뭐가 많이 생깁니까? 건조 수축에서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사용량은 최대한 어떻게 줄여주시라 이겁니다.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좋다는 점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4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장점적인 측면에서 1번, 2번. 자, 이제 콘크리트로 철근을 피복함으로써 자, 내하 내구적인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봐라 일체식 구조가 되니까 뭐다? 내풍 내진적인 구조도 됩니다. 그리고 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죠. 그리고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에 무엇이 크다? 차음성이 큰 거는 장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이 이 벽식 구조가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이런 층간 소음이 좀 심합니다. 이제 라멘 구조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벽식 구조는 좀 층간 소음이 좀 심합니다. 그것이 적어도 단점의 8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음도가 큰것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는 전음도는 커요. 차음성은 큰데, 주의하십시오. 음을 차단한 성질은 큰데, 진동은 어떻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층에서 띄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음을 전달하죠. 그런 것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단점에서 보실 거, 8번은 꼭 체크하시고, 전음도가 어떻게 크다는 거, 이것은 단점에 속합니다. 그리고 1번에 자체 중량이 어떻게 무겁습니다. 자중이 무거워요. 그래서 전체 중량의 자기 몸무게가 어느 정도 차지한다? 90에서 95%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90에서 9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4번에 시공상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습시, 물을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태의 파괴 철거가 조금 일체식 구조다 보니까 곤란하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2절에 콘크리트. 25페이지. 자, 콘크리트. 자, 그래서 이 콘크리트 부분에서 제일 먼저 뭐다? 시멘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멘트. 자, 시멘트는 뭐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반응이 빠른 시멘트라겠죠. 분말도가 큰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조기 강도는 어떻게 크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수화 반응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화열 발생이 많아요. 그래서 동절기 공사에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조강 시멘트는 뭐가 커진다? 건조 수축은 커져요. 그래서 건조 수축은 증가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균열은 어떻게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건조 수축이 크면서 균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됩니다. 그리고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10회 때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용열. 그래서 이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자 얘는 반응이 빠르다 했습니까? 느리다 했습니까? 느리다 했죠. 그래서
소화열이 적게 발생하면서 균열도 적게 발생되는 것이 자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기억하실 것이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사용한다? 이런 땡공사 같은데. 땡공사나 이런 터널 있죠? 이런 매스 콘크리트,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무슨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라 치합니다. 이런 데 사용되는 시멘트가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그럼 얘는 반응이 빠르다, 느리다? 느린 시멘트라 그러지? 소화열 발생이 적고, 반응이 굉장히 느린 시멘트가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된다 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3번을 조금 보세요. 자, 그냥 고로 슬래그 시멘트라고 아니면 고로 시멘트 이렇게도 쓰는 분이 있어요. 고로 슬래그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고로 줄여서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고로 시멘트 또는 고로 슬래그 시멘트. 그래서 얘는 자, 그래서 그게 해놨죠. 포틀랜드 시멘트 슬래그. 슬래그는 여러분들 재죠. 용광로에서 나오는 강제 이 재를 슬래그라 합니다. 슬래그하고 석고를 혼합해서 만든 시멘트가 고로 시멘트가 됩니다. 그럼 얘도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하면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얘도 반응이 빠르다 느리다? 느려요. 그래서 이제 얘도 소화열이 적고, 소화열이 적으면서 장기 강도는 정지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시공 연도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고로 슬래그 시멘트가 이런 땡 같은 이것도 예를 씁니다. 고로 시멘트. 그래서 고로 시멘트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얘는 혼합 시멘트예요. 얘는 알아두실 것이 혼합 시멘트예요. 시멘트 만든 게 아니라 슬래그하고 있죠? 석고를 첨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가 아닌 혼합 시멘트에 속합니다. 혼합 시멘트.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부를 좀해 두십시오. 얘는 한 번도 시험 나온 적은 없다. 그래서 이제 소화열은 적으면서 건조 수축 균열은 적습니다. 이런 것이 특징인 시멘트로서 얘도 땡공사나 이런 데 터널 같은 데 수중 구조물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것이 고로 슬래그 시멘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포대 시멘트를 쌓아 저장을 할때그 질량으로 인해서 하부의 시멘트의 고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높이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포대 이하로? 13포대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장기 저장이 주어지면 조금 주의하세요. 장기 저장일 때몇 포대? 7포대 이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조건이 없으면 13포대. 장기 저장일 때는 자, 우리가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시멘트 온도는 일반적으로 50도 정도 이하를 사용해야 돼. 온도가 높으면 자, 안 좋습니다. 나중에 온도가 높은 걸 쓰게 되면 이 시멘트 이상 응결도 생겨 균열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최대한 낮춰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면 시멘트의 뭐가 커진다? 표면적이 커져요. 표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수화작용이 어떻게 빠르게 생겨요. 수화작용이 빠르니까 거기에 대한 발생열이 어떻게 수화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반응하니까 조기 강도는 큽니다. 그런데 장기 강도는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공 연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이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뭐다? 미세하다. 아주 가늘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 연도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건조 수축은 당연히 어떻게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균열 발생도 증가 커집니다. 그리고 풍화되기가 쉬운 특성을 가지는 것이 분말도가 큰 시멘트다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시멘트 분말도가 작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어떻게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했더라? 출제되면서도 출제자도 실수했어요. 그래서 그 답이 두 개가 돼버렸어요. 시멘트 분말도가 크다 작다를 잠깐 착각해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고측면 위주로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시멘트는 혹시나 해서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둘 건, 시멘트 자이 저장 창고는 저장 창고 개념에서는 자 이거는 저장 창고는 한기 통풍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한기 통풍을 안 합니다. 항상 기억하실 거. 시멘트 저장 창고는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뭐 한기나 통풍을 통해서 한다 하면 OX, X입니다. 시멘트는 밀봉 상태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장 창고는. 그래서 저것이 침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외부에서 습기가 침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기 통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이제 골재. 골재는 모래하고 자갈을 뭐라 한다? 골재라고 칭하는 겁니다. 모래와 자갈을 골재라 합니다. 그러면 1번에 쇠석 깬 자갈에 대해서 알았죠? 쇠석을 깬 자갈, 암석을 파쇄해서 만든 걸 쇠석이라 합니다. 그래서 강자갈보다 그래서 쇠석보다는 강자갈이 어떻게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둥근 구형 형태가. 그리고 2번 연속 입도 분포로 실정률이 실제 골재가 차지한 용적률이 실증 공급률을 뺀 것이 실정률입니다. 큰 골재를 사용하면 콘크리트 강도도 증가되면서 균열은 저감됩니다. 그래서 연속 입도 분포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 크기가 다양성 있는 걸 써라 이거야. 이런 걸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기가 다양성 있는 걸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는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밑에 애들이 안 태어나고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도 좀 밑에서 많이 나가고 본 걸로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를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연속 입도 분포 형태가 되어주시는 게 좋다. 그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3번 청정하고 유해물이 섞이지 않는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블리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분 상승 현상. 그래서 보통 찌꺼기 이런 거 있죠.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된 골재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블리딩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해사는 바닷물에는 담수로 세척해서 염분을 제거 후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염분은 철근에 뭐다? 부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5번에 콘크리트 배합 시 골재의 함수 상태는 표면 건조 무슨 상태? 내부 포수 상태야 돼요. 자, 골재가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 표면은 건조하고 안에는 꽉 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는 포수 상태가 돼야 된다. 내부는 포수 상태고 안에는 물이 꽉차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밖에만 건조하라 이거.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 골재 상태로 해서 배합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6번에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 물량은 연소 이온 양으로 얼마다? 0.30이에요. 그래서 보통 예외 규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0.30입니다. 그래서 보통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0.6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승인을 얻었을 때는 0.6까지 가능합니다.
0.60분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0.6까지 가능하지만, 성인은 안 얻으면 얼마다? 0.3까지 가능합니다. 0.3.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거기에 콘크리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에서. 자, 먼저 1번에 물 시멘트 비 또는 물 결합제 비. 그래서 이제, 물 시멘트 비는 보통 이론상 물 시멘트 비라고 하고, 이제 시방세에서 이제 물 결합제 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은 몇 프로다? 60% 이하가 기본이에요. 60% 이하가 기본이고, 최대치가. 그런데 그 밑에 박스를 먼저 봅니다. 제빙 화학제가 사용할 경우는 얼마다? 물결합제비는 45%예요.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수밀성 기준일 때 50%입니다. 그리고 탄산화 저항성. 탄산화가 뭐라 했습니까? 중성화. 탄산화가 콘크리트 중성화잖아요.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할 때는 55%입니다. 그러면 탄산화 저항성 고를 때는 55%고 수밀성 기준 일 때는 50%, 제빙화학제가 사용할 때는 45%, 5%씩 계속 줄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은 60% 이하인데 55, 50, 45%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좀 봐두면서 그 물시멘트비가 그래서 1번에만 적을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어떻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물시멘트비, 물결합제비하고 자,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거, 물 시멘트 비든, 물 결합제 비든 간에, 우리가 알아두실 건 이겁니다. 얘가 커진다는 것은, 자, 이물 시멘트 비가 증가된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어떻게? 많아진다. 이 뜻입니다. 물의 사용량이 많아진다. 이거는, 물의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게, 물의 사용량이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물의 사용량이 늘어난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거, 얘하고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이 첫 번째 콘크리트에마다 강도야, 강도. 그럼 얘가 늘어나면요, 강도는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그러면 이 내구성도 어떻게? 떨어집니다. 물의 사용량이 어떻게? 증가가 되면, 그래서 물의 사용량이 증가되면 강도는 떨어지고, 내구성은 어떻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물시멘트비 증가하고, 그래서 이 반비례, 그 나머지는 거의 비례관계에서, 그래서 적을수록 콘크리트 강도 어떻게 커지고, 내구성은 좋아집니다. 적을수록 반비례관계에 속하니까, 그 점을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보시면, 자, 슬럼프 테스트,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뭐다? 슬럼프 시험, 슬럼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슬럼프 시험은, 자, 이렇게 측정한다 했습니다. 제도 원치형 몰더 가지고 이렇게 측정한다 했죠. 위에가 지름 10cm이고, 밑에가 지름 20cm이고. 자, 왜 이걸 그리면서 해드리는가 하면요. 혹시나 치사하게 내는 인간들에서, 저, 치사하게 내면 수치가 아니고 내거든요. 그래서 앞전에도 저 표준 간이시험 되면서도 제가 계속 이렇게 수치 이야기해 주면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치사한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죠? 높이가 30cm예요. 그리고 손잡이가 달린 이 슬럼프 콘입니다. 이게
슬럼프 콘인데, 이 슬럼프 콘에다가 콘크리트를 3회에 나누어서 다져 붓습니다. 그러면 3회, 그래서 3분의 1 먼저 넣고, 3분의 1 넣고, 25회 다짐, 막대로 다집니다. 25회 다짐을 하고, 그리고 3분의 1 넣고, 또 25회 다짐하고, 3분의 1 넣고, 25회 또 다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대로 경사직으로는 옆으로 쓰러지죠? 이게 수직으로 그대로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흘러내리게 될 겁니다. 흘러내렸을 때 얼마나 내려갔나 이걸 측정하는 거야. 이것이 뭐다? 슬럼프 값 또는 치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슬럼프 값 또는 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슬럼프 값이 크다는 것은 콘크리트가 무슨 비빔이다? 묽은 비빔이다 이거예요. 물을 많이 넣고 비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럼프 값이 크면요, 묽은 비빔이고, 슬럼프 값이 적다는 것은 된 비빔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럼프 값이 자, 적게 되면 된 비빔이죠? 그럼 콘크리트 강도는 어떻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하고 뭐가 있습니까? 묵은 콘크리트가 있는데, 그러면 묵은은 철근을 배근하지 않은 거고,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을 배근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봤을 때, 자, 일반적인 경우 해놨죠. 철근 콘크리트는 80에서 150 사이를 해놨죠. 슬럼프 값이. 맞죠? 80에서 150 사이였잖아요. 그럼 밑에 수치가, 최저가 80인데, 150 사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한번 보십시오. 무거는 일반적인 최저가 50에서 150 사이죠. 맞죠? 밑에 값이 떨어져요. 그리고 단면이 큰 경우는 60에서 120인데 얘는 50에서 10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이 들어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탓할 때 조금 저항성이 잘안 들어가겠죠.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저거 생선 발라 먹을 때뼈 많은 생선이 발라 먹기 힘들잖아요. 이것이 짝대요. 착잘 틀어지면 아주 먹기도 쉬운데. 그래서 생선 싫어하는 분들이 주특기, 그죠? 뭐가 있기 때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거든. 가시 바르기 싫어서. 그거 같아. 그래서 쉽게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무거운 콘크리트가 슬럼프 값을 좀 적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간단히 이해해줘.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대략 얼마 사이로 가면 된다. 슬럼프 값이 80에서 150 사이로 가주면 된다. 이거 밀리미터. 밀리미터. 그럼 8cm에서 15cm 값 사이로 들어가 주면 된다. 이 뜻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27페이지 보면 시공연도 워커빌리티입니다.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단위 수량. 자, 여기서 단위 수량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했죠. 단위 수량은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콘크리트의 단위야. 이 단위가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빔할 때 자, 이 사용되는 물의 양이다. 사용되는 물의 양을 뭐라 한다? 단위 수량, 물 숫자입니다, 이게. 물 숫자. 단위 수량. 그러면 단위 수량을 증가하면 시공 연도는 좋아집니다. 재료 분리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자, 식사하기 싫으면 어떻게? 물에 말아 드십니다. 국에 말아 드시고. 자, 그리고 2번에, 자,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된다. 자, 여기서 이겁니다. 단위 시멘트량의 증가. 그럼 똑같습니다. 단위 시멘트량은 콘크리트 1세제곱 비빔할 때 사용되는 뭐다? 시멘트 양인 거야. 시멘트 양을 뭐라 한다? 단위 시멘트량입니다. 그러면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된다. 자, 그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배합은 시멘트, 모래 자갈의 배합이에요. 시멘트하고 모래 자갈의 배합입니다. 자갈의 배합입니다. 그러면 보통 모래하고 자갈을 뭐라 한다? 골재라고 칭하는 게 골재. 그러면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골재에 사용, 단위 골재량이 준다는 거예요. 골재 사용량이 준다는 거예요. 골재 사용량이 준다는 뜻하고 같은 거예요. 단위 시멘트량이 준다는 것은 골재 사용량이 증가된 반대예요. 자, 쉽게 시멘트 모래 자갈의 배합을 했는데 시멘트가 증가되면 모래하고 자갈이 줄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근육량이 많다는 것은 지방량이 준다는 거죠. 맞죠? 지방량이 많다면 근육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 같이. 같이 증가하면 안 되죠. 근육도 많고 지방도 많아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명심하세요.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골재의 사용량이 준다는 거고, 반대로 단위 시멘트량이 감소된다는 것은 골재의 사용량이 증가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단위 시멘트 이제 증가되면 시공 연도는 좋아집니다. 증진됩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성질에 따라서 영향을 주죠.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입자가 미세하다 그랬죠. 그래서 시공 연도는 증진됩니다. 그리고 골재 입도 입형에서 연속 입도 분포로 구형일 때 시공 연도는 증가됩니다. 특히 아까 했죠. 세석보다는 무엇이 강자갈? 깬자갈보다는 강자갈 시공 연도가 증진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량이 증가하면 시공 연도는 증가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염두에 있죠? 이 공기량 증가에서 너무 많이 에이제를 투입하면요. 에이제가 분산돼야 되는데 분산이 안 되고 한쪽 구석에 집중적으로 있으면요. 이거 다 떨어져요. 쉽게 에이제를 사용하면 철근과의 부착 강도는 어떻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 여러분들 강남에서 저거 이제 빌딩 그 사건 생긴 거 들으셨죠? 뉴스 못 봤습니까? 학습하신다고? 아, 강남에 설릉역 주변에 빌딩이 기둥에 철근 주변에 기둥이 콘크리트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이유가 뭐둘 중에 하나겠죠. 에이제를 많이 첨가했거나 에이제가 집중적으로 잘못 들어가 너무 들어갔거나 잘못 투입할 수가 있거든. 넣을 때 실수로 이제 실수로 에이제를 좀 많이 넣을 수가 있거든. 아니면 겨울에 쳤거나 겨울에 콘크리트 탓을 하면요 안 나옵니다. 강도 나중에 온도가 정상화되더라도요 초기가 중요한 거예요. 저하고 같습니다. 산후조리 잘못하면 나중에 아무리 잘해줘도 원상복귀 못합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왜 생겼겠어요? 산후조리 못해서 그렇거든요.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될까? 뭐 다른 원인도 있지만 대표적 원인이 그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혼화재로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다른 이제 혼화재를 넣어줌으로써 시공연도 좋아지죠. 그리고 이제 비빔 시간은 적정 시간 비빔할 때입니다. 시공 연도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온도는 높으면 슬럼프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공 연도는 떨어집니다. 근데 습도는 반대예요. 습도가 높으면 시공 연도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온도하고 습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시공적인 측면에서 보실 거예요. 콘크리트 시공적인 측면에서 먼저 콘크리트 운반에서 보시면, 자, 콘크리트는 신속에 운반해서 즉시 타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고 충분히 다져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체크해놓으세요. 자, 이제 비비기로부터 이제 시간은 그 체크 외기온도 25도씨 이상일 때마다 1.5시간 90분입니다. 그다음에 25도씨 미만일 때는 얼마가 된다?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2시간. 그래서 그거 조금 90분 하고 얼마 된다?
120분 됩니다. 120분 되는데 조금 주의할 사항이 어떤 점하고 조금 주의해 주시는가 하면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페이지 28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자,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표준에 대해서 25도씨 초과될 때는 2시간이고요. 25도씨 이하가 될 때는 얼마다? 2.5시간. 자, 150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저것 때문입니다. 28페이지 상단 있죠?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 있죠? 이거는 콜드 조인트 때문이죠. 이거는 콜드 이어치기, 이건 콜드 조인트입니다. 콜드 조인트 때문에 콜드 조인트 시간 간격 최대한 너무 많이 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무엇이고요? 27페이지 이 시간은 물 넣고 비빔하고 나서 맞죠? 일정 시간 내에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럼 사실상 응결 경화가 시작된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강도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더 단축한 거고요. 뒤에 거는 무엇이다? 콜드 조인트 때문입니다. 콜드 조인트 때문에 일반적인 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앞에 거는 기출을 했지만 뒤에 거는 기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비교 학습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타설적인 측면에서 먼저 콘크리트 타설은 시공 계획서를 따라 하면 됩니다. 시공 계획에 따라 하면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콘크리트 타설이 뭐 그날 일어나 봐가지고 마음 먹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공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타설 작업을 할 때는 철근이 매설물의 배치나 그 부지 변형 등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타설한 콘크리트 그 부집 안에서 꼭 체크하세요. 무슨 방향? 행방향 이동시켜서는 안 돼요. 자, 콘크리트 타설은 수직 타설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슨 타설로 가준다? 수직 타설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행방향 이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 행방향 이동하면 자, 각종 철근 배근 상태나 철근의 뭐 고임재라든지 뭐 스페이스 이런 것도 있죠. 철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건축물들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홈 네트워크가 되고 있죠. 각종 설비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하던데 어젠가 홈 네트워크 이제 해커가 제가 이야기했던 건 이제 처음 이제 방송하던데 내가 옛날부터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거 다 뚫어요. 아, 컴퓨터 실력이 중학생 실력만 되면요 다 뚫어요. 밤에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있는 사람이 저 침투하면요 저 아파트 전 아파트 있죠. 방문 다저 현관문 다 열고요. 난방 막 지금 난방 가동하다가 난방 가동해서 한 35도씨 약간 막 늦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아무 그거 없어요 우리나라. 법만 만들어 놓고, 법만 만들어 놓고 규제는 하나도 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한 사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또 사건 사고 생겨야지. 내가 보니까 어느 사람, 높은 사람들 저기 한번 틀려야 되죠. 그래야지 법 만들지. 국회의원 한번 틀려야 되는가 봅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보시면, 자, 한국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 연속 타설을 해야 됩니다. 연속 타설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6번에 보시면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 시공 구역의 면적이나 콘크리트 공급 능력, 이어치기 허용 시간 간격 등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넘겨 보시면 그래서 허용 이용치 시간 간격 표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시험 안 냈거든요. 그래서 공부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앞에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얘는 30분 더 길다. 허용 이응칙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30분이 깁니다. 앞에 거하고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자,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짐에서 보시면 뭐 다짐은 자 이거죠. 밀실한 콘크리트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을 하게 됩니다. 다짐을 하는데 이때 다짐에서는 자 체크 내부 진동기 사용의 원칙이다. 체크해 주고 내부 진동기. 그래서 내부 진동기를 뭐 봉형 진동기라고도 합니다. 내부 진동기가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내부 진동기, 봉형 진동기가 원칙입니다. 이 봉형 진동기가 원칙입니다. 사용의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뭘쓸수 있다?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게. 그래서 얇은 벽으로 인해서 내부 진동기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쪽인가 하면 옛날에 이런 쪽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런 데다 벽 치는 경우가 있거든. 복도나 발코니 쪽에 이 벽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콘크리트 벽. 그러면 아파트로 치면 저기 간혹 가다 칠 수가 있어요. 어딘가 하면, 여러분들 뒤에, 여러분들 베란다, 뒷베란다. 부엌이 돌출되는데 옆에 베란다가 생기면 거기 벽을 칠때 얇게 치거든. 바깥쪽, 외기와 접한데. 거기는 발코니 쪽에 치기 때문에 뭔가 합니까? 저거 두께가 얇게 치거든. 거기 혹시, 치면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땐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진동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 니은 체크하시면 됐고, 내부 진동은 연직, 수직으로 찔러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삽입 간격은 얼마다? 0.5m 이하로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이 적정 시간이다. 한계소의 진동 시간 다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이것이 적정 시간입니다. 적정 시간 진동 다짐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음에 보시면, 내부 진동 행방향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재진동을 할 때는 콘크리트의 납부에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라 이겁니다. 그럼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라는 것은 겁니다. 응결이 시작된 거 있죠?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을 주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 진동 주면 안 돼요.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음. 자, 이음은 우리가 알아두실 일반상에서 시공 이음은 될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체크하세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서 해야 돼요. 전단력. 자, 이음은 명심하세요. 항상 어디서? 전단력. 전단력이 작은 장소에서 하고, 부재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저 전단력이 작은 위치 체크하십시오. 전단력이 작은 위치는, 자, 수평부재예요. 수평부재. 그래서 이제, 보나 슬래브의 경우는, 이거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서 하래.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서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압축력, 부재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의 직각 있죠? 부재 압축력이 작용하는 그래서 작용하는 방향의 직각 해놨죠? 방향의 직각. 이것은 수직 부재입니다. 직각. 이거는 수직부재는 여기에서 하라는 거예요. 수직부재. 그래서 수직부재가 되니까, 자, 기둥이나 벽이에요. 기둥이나 벽, 그리고 저거 됩니다. 그래서 수직부재하고, 그다음에 아치부재, 아치하고, 그래서 수직부재하고 아치는 바로 축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에 직각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혼돈하지 않도록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측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바닥면과 일체로 된 기둥의 벽에 시공이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해주면 되는데 특히 2번 책 가시고 흔치. 흔치는 바닥면과 연속해서 콘크리트 탓을 해야 돼. 흔치는. 그러면 흔치의 개념이 이거라겠죠? 자, 수직 부재하고 뭐다? 수평 부재가 만나는데. 그럼 여기서 기둥이나 보가 될수 있고 아니면 벽체나 슬래버가 될수 있죠? 여기 보강해주는 걸 뭐라 그랬어요? 흔치. 그래서 흔치는 연속 탓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로 우리가 해준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연속해서 바닥판과 연속해서 탓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닥판이면 얘가 뭐가 될까요? 벽이 얘가 바닥판이면 슬래버면 얘가 벽체잖아요. 벽식구죠. 그러면 같이 탓을 해주라. 바닥판하고 같이 탓을 해주라는 겁니다. 연속 탓을 해주라. 그리고 바닥판의 시공위험에서는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바닥판 시공은 슬래브나 보일 전관, 경관에 뭐다? 중앙부 부근에 둬라. 이것이 뭐다? 전단력이 최소인 장소입니다. 중앙부가. 중앙부 부근에 둬야 되는 거지. 전단력이 최소인 지점에 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보가 그 중앙에 작은 보가 교차할 경우 있죠. 보의 두배 떨어진 요거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이미 출제해 버려서 두배 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아치의 시공위험은 아치 축의 무슨 방향? 직각. 자, 요거 아까 했죠. 수직 부재하고 아치는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어떻게? 직각으로 둔다 그랬습니다. 직각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5번을 꼭 봐두세요. 5번. 자, 신축이염은 양쪽 구조물에 혹은 부재에마다 구속되지 않는 구조여야 돼. 체크하십시오. 구속되는지 여부. 신축이염은. 자, 신축이염은 뭘 연상하라 그랬어요? 항상 잘 모르시겠다. 사람으로 보면 어디가 신축이염이다? 관절. 관절이 구속된 모든, 이 옷이 꼈는데 황창 병된 거죠. 이거 움직여야 돼? 이건 구속되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이거 앞으로 한번 낼수 있습니다. 신축이염. 그래서 신축이염은 꼭 알아두십시오. 부재가 구속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꼭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9의 특수 콘크리트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